그거 찬바람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, 이렇게 1단, 2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좋았고요. 그리고 여기가 얄쌍해가지고 손을 넣지 않고 이거 자체를 넣어서 말릴 수 있어서 요 부분 모양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. 바람이 일단 세서 금방 말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. 네, 제가 머리숱이 많아서 미용실 가면은 두 대씩으로 이렇게 말리시는데 그런 느낌이랑 비슷했어요. 강풍과 휴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강풍이 제가 쓰던 드라이기의 강풍보다 거의 풍량이 1.5에서 2배 정도 센 것 같아요. 제가 세미나를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가다 보니까 자고 오면 이제 휴대용으로 드라이기를 갖고 가는데, 집에 있는 게 크고 접히지가 않으니까 그냥 휴대용 조그만 거를 들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. 근데 그거는 접히지만 풍량이 너무 약해서 가져다니기가 힘들었는데, 이거가 있으면은 그립감이 제가 쓰던 거는 좀 이렇게 두껍고 해서 좀 잡기가 이렇게 좀 손이 많이 이렇게 벌리지고 했는데, 이거는 얇고 하니까 그냥 한 손에 가볍게 쥐어져서 그립감이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머리가 길기 때문에 머릿결도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, 머릿결이 안 상하는 드라이기도 보게 되고, 그리고 아침에 짧은 시간에 빨리 말려야 되니까 그 바람이 센지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건 이렇게 돌려서 쓸 수가 있어서 얇고 길어가지고 넣을 때 편해요. 오히려 두껍고 이게 짧으면 그 넣기가 좀 애매한데, 이거는 얇고 길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디자인이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차가운 바람 쓸 때는 이걸 누르고 1단, 2단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게 참 신기했어요. 이런 드라이기는 처음 봤어요. 제가 지금 쓰는 드라이기는 모양 내기가 좀 불편한 게, 찬바람이 완전히 찬바람이 아니고 약간 미열이 있는 그런 바람인데, 애터미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이 진짜 찬바람이어서 모양 내기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.